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이 뉴스 보시고 열통 터지시는 분들 오늘 많으셨을 텐데요. 운동권 이 정치인들이 셀프 특혜를 저들이 말이 안 나오네요. 되게 양심에 납작이 있지. 자기들 특혜 받는 거를 자기들이 발의를 하냐. 참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야.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란 자들 73명이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는데요. 대부분 자기들이잖아요. 아,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지난번에 민주화 뭐 지들이 주장하는 이걸로 혜택 받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특별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다 받게 하자는 겁니다. 자기들이죠. 이게 결국 저들 혜택 받자는 건데 이 혜택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배우자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대출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운동권 저들 셀프 특혜인데 기존에는 이제 법 적용 대상을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제 사망, 부상자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죄 판결 받은 사람까지 싹 다 포함하자 이런 게 우원식이가 작년 9월에 이런 걸 발의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망 부상자만 했는데 이번에는 서른 등등이 한 거는 서른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거는 사망 부상자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받은 사람까지 싹 다 포함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작년에 발의한 것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한 20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72명, 3배가 넘죠? 공동 발의했습니다. 서른이 앞장섰고요. 그런데요, 이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엄청난 혜택인 게 중고, 대학 수업료, 직업훈련, 의료비용 등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라 돈 다 곳간 다 털어서, 그 다음에 깜짝 놀랄 건 주택을요, 20년 분할상할 가능한 주택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야, 그리고 임차 대부도 지원해 주고요. 와, 엄청납니다. 그때 이제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나 해직, 퇴학 처분 받은 사람들까지 다 기가 막히네 진짜. 그러니까 이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가서 성공했잖아요. 그때 공부하기 싫어서 아이고 내 후배들도 얘기 다 들었어. 공부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박사가 되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의사 판검사 되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려던 사람들 아니면 교수가 되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잠깐 나가서 학생 운동했지만 전폐하고 그러진 않았잖아. 왜냐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명분 쌓고 여학생들한테 인기 좋으니까 으쌰으쌰하고 뭐 이렇게 주동했던 거 아니야. 공부 수업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솔직히. 아 솔직히 얘기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전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그냥 그렇게 해서 퇴학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수업일 수가 안 되니까 그거 다 지금 혜택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자는 겁니다. 아, 야 그리고요. 야 이게 사립대 같은 게 대학 같은 게 수업료 면제하면 이게 돈이 얼마야? 와, 그럼 이거 국고에서 충당해줘야 돼요. 사립대학이니까. 아, 국립대학은 국립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사립대를 그럼 대학은 망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줘야 돼요. 대학 등록금이 요즘 얼마 비싼데. 집까지. 야, 그다음에요. 요양지원도 포함되네. 늙어서. 아주 대대로. 양로 요양지원도. 그다음에 농토 구입할 때 대부. 아주 다 털어먹겠다는 거네요. 생활안정비도 대부해주고. 숨이 턱턱 막히네요. 야, 요양비까지. 아, 니들이 순국선열이냐?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요. 6.29 선언이고 이럴 때 민주화운동 할 때 학생 대표자들만 했어요. 거기 학생들도 많이 했고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도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도 빵빵 하면서 했잖아. 너들만 뒤집어 엎은 거야 그게? 민주화운동 한 거야? 직장인들, 넥타이 부대, 택시기사들, 아줌마들도 나왔어. 물 다 떠다 두고. 너들만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야?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혜택 줘야지. 그리고 유신 반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요. 싱가포르의 리칸유하고 비교하면서 그때 장기 집권 뭐 어쩌고 지금 난리들 치잖아 독재. 학자들에 따라서 그때 박정희 정권이 더 했으면 우리나라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30년이 넘었지. 리콴유가 그렇게 했잖아요. 리콴유만큼만 박정희 대통령이 더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발전했어.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하신 거 있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씨앗을 이걸 키워서 이게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자기 자녀들까지 셀프로 이렇게 다 헤쳐먹으려고 이걸 놔두셨네. 전두환도.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불평들이 많아요. 그때 이 저 손을 좀 제대로 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냐. 피땀 흘려서 천신만고 끝에 이 나라 이렇게 났는데 그저 운동권에서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명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근데 어떻게 그걸 평생 울고 먹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자식들까지 아주 양로비까지 싹다 털으려고 그러냐. 학비에다가 싹 국가돈을. 야, 흡혈귀냐? 이거 선량한 국민들은 세금 다 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조폭이지. 뺑 뜯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폭들이 와. 우리가 여기 지켜줬잖아. 돈 내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세금 내면 이것들이 다 헤쳐먹네. 그리고선 180석. 그러니까 이렇게 헤쳐먹으려고. 그런데 이걸 가만 놔둡니까 국민들이. 촛불 난동 부려서 헤쳐먹어. 부정선거에서 헤쳐먹어. 다 헤쳐먹고 난 다음에 지들 세상 되니까 국가 돈 다 털어서 다 그냥 자기들 그냥 양말 빤스까지 사겠다는 거 아니야. 다 싹 털어먹겠다는 거 아니야. 양로비까지. 야, 이란. 아유, 도둑놈들. 아유. 그러면서 무슨 민주주의. 너네주의지, 너네. 운동권주의. 아니, 딴 사람들이. 너네들 말고 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공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줍시다. 이게 아니라 지네가. 내가 유공자니까 내가 혜택받아야 돼. 우리 자식 새끼들 혜택받아야 된다고 법안 발의를 하고 근데 도장 꽝꽝 찍는 놈들이에요. 창피하지도 않냐, 내가. 이거 얼굴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워. 셀프 법안 대단합니다. 아, 이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날강도들, 이런 날강도들이 있나.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이요. 이 양반도 이제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자기 유공자 반납하겠다. 부끄럽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자기 가족은 빼달라고 그러고 나오네. 그래도 이분은 좀 양심이 있네, 김영환 의원은.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면 때는 때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절반만 해주자. 갚아주자. 절반만. 그대로 갚아줍시다. 절반. 얘들이 하는 거 절반만. 그러면은 정권 찾아와서요. 이제 광화문 세력들 있잖아요. 광화문 집회에서 피해본 사람들. 뭐 싹 다 유공자로 해서. 애국, 그게 진짜 유공자지.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등등등등 많잖아요. 신발 던져서 감옥 간 사람. 사람 뭐 해서 지금 뉴스에 안 나서 그렇죠? 엄청 탄압받고 있어요. 툭하면 경찰서 검찰에 오라 그러고 툭하면 집어넣고 그거 다 저 유공자로 해서 다 그냥 얘네들이 하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아, 양로비까지. 아, 난 진짜 질렸다. 사립대학 등록금에 양로비까지 주들 이제 노후 대책까지 하려고. 야, 징글징글한 놈들이다 진짜. 반만 그냥 그대로 갚아줍시다. 에이, 그리고 이참에 명단 5.18 유공자면 왜 뭔 유공자인지 명단 다 까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땀 흘려서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헌대받고 이렇게 그냥 놀면서 운동하고 발광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돈까지 뜯어가고 국가 세금 축내고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치지 맙시다.